나는 촛불혁명이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공을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동학, 농민전쟁 이전에 이제 동학이 있었고 있었습니다. 순과 해열의 동학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연속성이 있다는 건 저도 절대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런 그 동학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네. 촛불혁명 와서 드디어 마련됐다고 봐요. 또 그 여파로 2016년, 17년에 항쟁의 여파로 미투 운동도 벌어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원이 사실은 동학이거든요. 촛불 얘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그 말씀 맞고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네. 막 기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촛불 항쟁, 촛불 대항쟁이라는 거하고 촛불 혁명을 구별하자는 주장이에요. 예. 2016년에서부터 17년에까지 그 겨울에 그때 우리가 이제 엄청난 촛불 시위를 했잖아요. 예. 그것을 나는 촛불 대항쟁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것만 가지고 혁명이라고 그러면은 그 잘 통하기 어렵다고 봐요. 특히 학자들한테는 그게 안 먹히고 그러면은 그게 대항쟁으로 끝난 거냐? 아니면은 촛불 혁명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려서 생각하자는 건데 나는 지금도 촛불 혁명 진행 중이다. 사람들은 아 연평도를 저놈들이 포격하는 거 보니까 저놈도 했겠다.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연평도를 포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네. 사실은 천안함을 자기들이 안 했다는 그 가설이 네. 더 유력해진다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도 그렇지만은 네. 우리 지식계와 언론계가 이 사실을 은폐하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봅니다. 네. 남한에서 시민참여형 통일에 시민들이 최대 기여를 한 것은 촛불대항쟁을 통해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퇴출을 시킨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통일을 안 한다는 전제로 동서독이 교류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수준 높은 시민참여와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통일이 된 것인데 만약에 처음부터 시민참여형 통일이라는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행했다면 아마 독일이 세계적인 그냥 지금 같은 강국이 아니라 평범한 강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모험국가가 됐을 겁니다. 홍낙천 교수가 2016년부터 시작된 본격화된 그들의 이름으로 촛불혁명 사실은 촛불 쿠데타 를 통해서 완전히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 커밍아웃의 실체는 1948년 이승만의 대한민국 헌법체제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새로운 통일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로운 통일국면, 동학과 대종교, 원불교, 천도교, 후천개벽 이런 소위 말하는 민족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가치의 연장에서 통일을 할 것이다. 이승만과 대한민국 1948년 체제는 사실은 그 베이스에 기독교가 있다. 이런 얘기가 깔려있죠. 1948년 체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 천부인권의 세계, 기독교 이상의 기독교입니다. 한 번도 가시지 못했던 시민의 권리, 보통선거, 스스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민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된 그런 헌법체제입니다. 그 1948년 체제를 없애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백낙천 교수님, 백 교수님,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안 했으면 도깨비가 했겠습니까? 백 교수님의 오래된 착각이 북한을 오판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착각을 끝내셔야죠. 저는 이 방송을 백낙천 교수님이나 뭐 김용옥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생각 바꾸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싫다, 난 성경 하나면 끝이야, 인문학은 다 악마의 책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으른 크리스천들, 그분들을 설득하려는 생각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위기가 있다, 그리고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에 같이 갈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지금 전사가 좀 필요하다, 일종의 모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이 촛불혁명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아 문재인, 노무현보다 훨씬 더 지독한 인간이 나타났지 마음에 든다니까,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과 함께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그 대답은 김용국 씨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는 무택동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그 선동가, 조직가, 그리고 대문장가. 아. 무택동만큼 그 이론과 문장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무택동이 북글씨를 얼마나 잘 씁니까? 거의 주석 같은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입니다. 무택동이 말만 듣고 아 연안에 이렇게 우리 위대한 소비에트 지구가 이미 해방 지구가 마련되어 있다 하고
갔을 때 딱 가서 주석을 만나거든요. 딱 만나는데 이거 주석이냐? 그때 시중실의 나이가 22살이거든요. 와. 아, 우리는 뭐였냐? 그 소비에트 지구를 해방시켜가지고 거기다가 그 혁명 근거지를 만들어낸 것이 불과 19살. 너무나 노골적이죠. 이제 모택동뿐만 아니라 시중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시중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시진핑의 아버지입니다. 모택동을 이겨먹었던 태팔했던 찐 공산주의자 시중신. 돌아가신 전 노동당 국제비서 황장엽 씨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 얘기는 제가 직접 들었고 제가 자주 전달하는 내용인데 황장엽 씨는 장점인 같은 사람하고 친했는데 시중신도 만났다고 합니다. 시중신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김일성, 김정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 입장에서. 그런데 지지를 안 하고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북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위력적이다. 중국 공산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봉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황장엽 씨는 그 시중신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국에 와서 10년 이상 지내는 동안 자유통일을 그다지 설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주체사상으로 한반도 통일을 해야 된다. 그 주체사상으로 통일한 한반도의 모습은 중국과 약간 유사하다. 이념당을 가지고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장을 노골적으로 했었죠. 왜 시중신의 아들 시진핑이 지금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에서 권력을 나누었던 배분해 나갔던 그런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방식을 다 부정하고 엄청난 권력을 독점하면서 심지어는 한 10년 정도 하면 물러줘야 되는데 권력을 거의 영구화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모택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모택동으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한국에 있는 소위 검은 지식인들은 바로 그 모택동을 이상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용옥 씨가 모택동이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김일성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김일성. 중국이 모택동 동상을 세워놓고 통일을 한 것처럼 이 한반도도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통일하는 것 괜찮다. 이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부인할까요? 이런 생각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좌익 세계는 통역당부터 보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정치 세계에서 아주 의미 있는 지하 종북 친북 세력은 통역당부터 보는 것이 유리하다, 좋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통역당, 인혁당은 거의 묶어서 봐도 되고 어떤 난민전까지 이 세 그룹은 거의 묶어서 봐도 됩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등장했던 1982년 이후 세대가 만들었던 이 민혁당, 이 민혁당이 사실은 주사파입니다. 민혁당이 주사파고 나머지는 주사파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익들은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좌익 세계에서 주사파라는 단어는 아주 좁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1982년 이후에 1985년, 6년, 특히 6년을 기점으로 드디어 커밍아웃하고 드러난 학생들의 조직을 말합니다. 민혁당은 지금 새로 보면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세력, 정진상이라든지 김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국민의힘을 차지하고 있는 하태경 이런 그룹들은 민혁당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혁당 당 조직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는 민혁당이고 이 그룹을 주사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주사파 그룹이 사실은 지금 진짜가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제가 자주 언급했던 사람이 윤호중, 이해찬. 윤호중, 이해찬보다 더 깊이 들어있는 세력, 통역당으로 봐야 됩니다. 통역당은 한두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통역당은 거대한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 하나의 세력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 통역당이 왜 이슈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김일성 출생지 모란봉에서 따온 이름이 김오란이다. 60년 전 통역당. 이 청와대에 살아있나? 이런 이제 뉴델리 기사가 있었고요. 김오란의 아버지 기세춘이라는 사람이 통역당 사건에 연루된 통역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데 한겨레는 이렇게 합니다. 신용부 문익환이 반한 제야 동양사상가 기세춘 별세. 통역당 관련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1963년에는 통학혁명연구회를 발족시켜 초대 회장을 맡아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 것에 비해 저열한 것으로 치부된 우리 것의 재발견을 위해 동학 지도자 전봉준의 법정 신문 기록인 공초를 독해하며 공부했다. 동학연구회 학술위원장을 맡았던 신영복이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체포돼 1심과 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려 22년을 복역했다. 이 신영복과 한패입니다. 그 딸이 지금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에 김오란 교수가 임명되었죠. 통역당 관련자들이 승승장구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노무현 시대인가요? 그때 갑자기 인기가 있었던 문근영 씨도 외조부가 통일운동가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통일은 자유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입니다. 유낙진 씨가 외조부인 것이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 모든 기사 통일운동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낙진이라는 사람은 6.25 직후에 지리산 빨치산으로 활동했다가 구속되었고 석방된 뒤 보성 예당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1971년 통역당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남로당 활동을 했고 사형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88년에 20년으로 감형되어서 나왔어요.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숨을 거둘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반체제 운동은 2002년에 광주지법에서 백운산 지구 빨치산 유령비 비문을 작성했다 하여 불구속 입건됐다가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누가 봐도 남로당 이후 빨치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대한민국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한 통역당 관련자가 통일운동가가 돼 있죠. 그리고 그 자손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런 추세가 한겨레신문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냥 전 언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윤학진이라든지 기세춘 이런 인물들은 워낙에 뭐 김일성 추종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요. 굉장히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통일혁명당이라는 것은 적화통일혁명당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64년 3월 15일 역사적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약속 장소에 와서 보니 이미 김진락, 이문규 동지가 와 있었다. 신영복 동지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고조됐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께서 교시하신 주체의 당 창건 방침을 받들고 그 사이 동지들께서 필사의 노력으로 분투하신 결과 오늘로서 우리는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에 결성을 보게 됐습니다. 통일혁명당이 김일성 지하당이라는 것, 북한의 남조선의 기지를 건설한다라는 지령에 따라서 통일혁명당을 건설하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진락은 사실은 전향을 했고 주암산을 썼지만 사형당한 사람이고 그 삼촌인 김종태. 김종태는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통일혁명당의 당수예요. 이 김종태는 좀 문제적인 사람입니다. 생긴 것도 좀 독특하죠. 그 말 그대로 오래된 바닥발갱입니다. 그가 사형당한 뒤 북한에서 해주사범대학을 김종태사범대학으로 바꾸는 등 영웅 대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다. 실제로 김종태는 북한에서 영웅이죠. 그런데 실제로 김종태의 조카가 김진락이거든요. 이 사람이 형님이 대구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나왔을 때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고요. 지식인형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북한에 포섭되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김일성을 만났다고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재판장에서는 또 안 만났다 그랬어요. 그럼 왜 만났다 그랬냐 그랬더니 지도자는 좀 있어 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말을 했고 북한에 가서도 심지어는 군사시설을 보여주면 당신들 또 전쟁 일으킬 거야? 이런 식으로 대들기도 하고요. 풀목 목포의 눈물 부르다가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곤란하게 빠뜨리고 한량 같기도 하고 좀 개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일혁명당 당수로 만들었지만 이 사람이 포섭한 조카 김진락과 역시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의 대구 쪽의 대부호의 아들이죠. 이문규 이런 사람들은 사상범이었어요. 확실히 김종태랑 좀 질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무지한 사람이냐면은 사형을 선고받고 제일 먼저 죽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항소를 못했어요. 법을 몰라서 7일 안에 뭐 포기해도 다시 또 번복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을 몰라서 항소 포기한 채로 2심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1심에서 그냥 사형 확정되고 죽은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이죠. 변호사도 얘기를 안 해줬겠죠. 김종태는 그러면서 참 북한스러운데 이 사람이 포섭한 김진락이라든지 이문규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한 지식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제가 백낙천과 금은 지식인들을 그랬는데 김진락, 이문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지만 이들과 같은 세대, 같은 시대, 같은 정신을 공유했던 이들의 세계가 지금 끝나지 않았다. 2022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지속되어 있나. 그리고 이 지속되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쉽게 근절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재명을 세워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수로 만들어놨어요. 제1당입니다.
160석이 넘습니다. 웬만한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쉽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망할 거야. 가만히 있는 어떻게 다 망합니까? 북한이 왜 70년 이상 저렇게 비참한 상태입니까? 대한민국은 깨어있었고 싸웠고 피를 흘렸고 노력했죠.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반공과 싸운 역사, 전쟁한 역사, 70년 이상 무시무시한 대결을 해온 역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때 싸운 군인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건설을 하고 산업화를 하고 이런 지도자들을 모두 독재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무시 정도가 아니죠. 거의 말살이라고 해야 되죠. 전전 대통령 지금 현충원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있습니다. 전두환을 미워하는 사람이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름답게 보죠? 독재도 좀 심하게 해야지 진짜 추앙받는 겁니까? 그게 지금 한국 현실입니다.